맞죠? 세상에 종말이 오고 있어요. 근데 그걸 궁정에선 아무도 몰라. 하지만 이곳 비엔나 카페에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. 디히. 또 어떤 기사들이 스프 좀 빨리 줘. 나랑 카드 한 판 할까? 천장 따분해지네. 우리 젊은 황후는 아일 뺏기고 먹지도 않고 눈물만 흘려. 커피 한 잔 더. 아일 가졌다지. 배를 감춘다네. 참 오래 기다렸어. 확실해 후계자. 섞어 식을경을 갔다는군. 또 소피가 못마땅해 했겠네. 상관 없지. 그게 무슨 상관이라. 하풍하며 종말이라 기다리지. 아이 젠장. 아는 건 쥐뿔도 없으면서 하루 종일 저렇게 줄이고 앉아서 시간만 때우고 있어요. 하! 1년이 지났어. 무슨 상관이라. 협약을 맺었다네. 카드 한 판 할까? 우리 젊은 황제는 요령이 없어. 적어도 정치판에서는. 커피 한 잔 더! 헝가리 사람들은 독립을 원한다지. 이대로 있다간 이 나라 끝장이야. 시시는 헝가리 말로 떠든다지. 그럼 소피는 또 열받지. 상관 없지. 그게 무슨 상관이라. 하풍하며 종말이나 기다리지. 이번엔 드디어 황태자 탄생. 이번에도 낳자마자 뺏겼대. 황가리 독립을 돕고 있다는군. 자유주의자, 급진주의자, 오 정말로 별난 여자. 뭐 어쨌든 종말엔 정말 딱이야. 황태자 태어나던 날 시신은 침대 위에서 끔찍한 환상을 봤죠. 넓은 광장 가득 두 손을 높이 든 군중도 시위하는 모습을. 바리케이트 위 예, 우뚝 선 혁명 지도자 그녀의 아들 루돌프. 정말 특이해. 대적이야. 우리도 국회가 필요해. 상관 없지. 그게 무슨 상관이랑.